자, 내년에 또 IPO 공룡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내년 1월에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또 LG화학과 엮여있는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IPO 되어 이번 올 한 해에도 이 공모주 IPO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만큼 자금도 많이 쏠렸고 참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겠죠. 결국에는 가장 관심이 큰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LG화학에서 이제 분사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상장하고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2차 전지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더 강한 그 어떤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재상장 들어갈 이제 상장 돌입하기 위해서 재돌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 사태 이후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재시동을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일단 기업 가치는 한 75조에서 80조 원 정도로 추산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본 IPO 규모는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로 해서 추산해서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사실 지금까지는 LG 화학의 이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평가도 제대로 못 받았다. 뭐 해외 기업들, 뭐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엄청나고 판매도 매출도 엄청난데 이런 것들을 주가에 다 반영 못했다 그런 의견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 이제 분사하면 또 좋은 점이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LG 화학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을 또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같이 시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I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우리 그 코스피 사상 상당히 높은 그 공모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딱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중국 쪽에 뭐 CATL이나 뭐 이런 데처럼 우리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총 좀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 이유가 뭐냐면 CATL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캐파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배 비해 가지고 이번에 그 주관사인 KB금융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오히려 그 한 633기가와트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저 정도의 배터리 생산 용량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따라가는 그 정도인데 시총차를 일부러 굉장히 작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걸 충분히 더 키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자금을 두둑히 준비하실 것 같고 공모주를 뭐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모를 받는 건 뭐 공모를 받는 거대로 따로 이렇게 우리가 트랙을 추진하면 되고 다른 분들 이제 LG 화학에, 그러니까 배터리를 투자하기 위해서 LG 화학에 그동안 투자를 하셨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이제 LG 화학은 화학대로 이제 어떤 좋은 그 장점을 가지고 유화라든가 이쪽을 해가지고서 어떤 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쪽을 해가지고 또 다시 역시 그 레벨업이 돼 있는 모습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은 화학주대로의 특성 그걸 맞춰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집중하신 것이 더 좋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두고서 가신다 하실 때는 역시 이제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약간 이제 그 투자자들 투자 방향이 갈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나름 그래도 결국은 이제 둘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아무래도 최근에 LG 화학의 주가에 좀 영향 타격을 줬던 것이 이 GM 쪽의 이 배터리 리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고 어쨌든 뭐 돈을 지급을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시키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된 거라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약간 넘어가셔도 되는 게 네. 그거를 위해서 일단 IPO를 6개월을 연기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연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금 재평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는 IPO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은 이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새해 2022년에 코스피에 전격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또 인기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이 동반해서 주가도 상승하고 시총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의도대로 좋은 그림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기대하고 내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